안녕하세요. 오늘은 대한항공 인천 보스턴 구간 기내식 리뷰를 하겠습니다. 저는 미리 기내식을 신청하고 갔는데요. 특별 기내식이라서 조금 빨리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짠! 오늘의 기내식입니다. 새우가 있는 샐러드가 있고요. 과일, 빵이 있고 케첩까지 있습니다. 오렌지 주스를 신청했고요. 오늘의 메인 요리인 뭐가 나올까요? 만두랑 크림소스가 올려져 있는 연어 그리고 단호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해산물식은 저도 처음 신청이라 좀 생소하고 어떨지 많이 궁금했는데 생각보다 음식이 되게 맛있었습니다. 연어도 괜찮았고요. 함께 나왔던 파인애플 샐러드가 생각보다 되게 맛있었습니다. 밥 먹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저도 라면을 하나 시켜봤는데요. 대한항공은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면은 라면도 서비스로 나오게 됩니다. 꼭 닫고 3분 동안 기다려줬습니다. 모든 구간에 대해서 라면이 나오는 거는 아니라서 사전에 꼭 확인해주세요. 다음 간식으로 나온 피자입니다. 라면 먹고 나서 되게 배불러서 다 못 먹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맛이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다 먹었네요. 끝날 것 같지 않던 14시간의 비행이 이제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2시간 30분 정도를 남기고 기내식이 제공이 되었는데요. 기본으로 나오는 샐러드와 과일도 보이고요. 기본으로 제공되는 빵, 발사믹 소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메인 요리는 뭘까요? 네, 구운 감자와 구운 생선이고요. 구운 야채들, 아스파라거스, 당근, 토마토가 보이네요. 아까 연어가 나와서 생선은 흰살 생선으로 제공이 됐습니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14시간의 비행기 끝에 드디어 보스턴에 도착을 했습니다. 저는 보스턴 소식과 함께 또 다른 동영상에서 찾아뵐게요. 안녕!